지금은 보충 프린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들, 40문제를 추려봤고요. 자, 1번. A번 선 들어보세요. B번, C번, D번, E번. 답이 없다. 노 에러 나온 거 보니까 중대 문제네요. 정답은 A입니다. 핵으로 가볼게요. 원, 핀,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써야 돼? 집합명사죠. 집합명사는 뭐가 떠오릅니까? 커미티, 위원회, 가브먼트, 정부, 어디언스, 청중, 또 패컬티, 패컬티, 교수진, 또 뭐가 있지? 스태프. 그죠? 자, 그러면 집합명사는 순일치가 패밀리 후면은 이즈를 써요? 아를 써요? 패밀리 치면 이즈를 써요? 아를 써요? 후면 아 써야죠. 구성원으로 보느냐, 집합명사는 구성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덩어리로 볼 거냐. 그래서 패밀리, my family is large라고 하잖아. 덩어리로 본 거잖아요. 그죠? 구성원이냐 덩어리냐의 차이죠. 구성원으로 보면 복수 취급하고 덩어리로 보면 단수 취급하는 거죠. 자, 집합명사의 수일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덩어리로 보면 단수 취급하는 거고요. 구성원으로 보면 복수 취급하는 거죠. 패컬티, 스태프, 이런 것들, 커뮤니티, 저 패밀리. 가브먼트, 어디언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집합명사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차이가 뭐죠? 헐리데이를 썼다면 얘는 영식 명어고요. 베이케이션을 썼다면 얘는 미식 명어죠. 영국에서는 집합명사는 무조건 복수 취급. 미국에서는 집합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해요. 미국 애들 단수입니다. 됐죠? 단수 취급. 이게 집합명사의 진실입니다. 그럼 내면 돼, 안 돼, 시험 문제? 내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덩어리냐, 구성원이냐고 내니까 외우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이것만 알면 되죠. 모든 문법 문제의 표준은 영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문법 책에 원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덩어리면 잊어서 시험 때는. 이런 것도 내가 이제 가르쳐 줘야지. 그치?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가르칠 때 누구한테 배워서 그러면 떳떳하게 내가 만들어냈어요. 그죠? 내가 다 터득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자, 그래서 답은 A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못 풀어도 상관은 없죠. 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거 보고 풀었어요. 제기대명사는 주어가 복수라는 얘기네. 댄셀브즈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어가 복수라는 얘기죠. 그들 스스로가 최고라고. 그죠? 그러니까 뒤에 배열도 맞는 거죠. 2번에. 자, 2번 보자. 아. 2번 풀고 합시다. 이거는 전에 설명했는데, 3번, 4번 묶으세요. 3번은 예전에 중대 기축이었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해놓고. 2번, 3번, 4번은 도치예요. 도치. 도치 문제입니다. 자, 형용사, 부사, 분사, 전명구. 전명구가 뭐야? 전치사명사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동사가 나왔다면 무조건 도치. 이제 됐죠? 맨 앞에 이런 게 나오고 동사가 나왔다면 무조건 도치. 주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일치. 문장이 맨 앞에 형용사, 분사, 부사, 전명구가 나왔는데 동사가 나왔다면 도치. 자, 루서는요, 막 흥분했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주절이 나와야 되는데, 어몽 가로 열고, 런 가로 닫고요. 자, 전명구가 나왔는데 동사가 나왔다면 뭐다? 도치. 그럼 그 뒤는 주어겠네요. 이렇게 수유치를 했고, 주어 자리에 왜? 미를 씁니다. 다이를 써요. 미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어에는 주격을 써야죠. 목적격에는 미를 써야죠. 이제. 예전에 이제 그거 비슷하게 나온 3번 문제죠. 미 쓰는 경우가 나왔죠. 자, 맨 앞에. 자, 가로 열고 닫으세요. 정명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뭐라고? 도치!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알았죠? 이제 주어 동사에서 조금 깔끔해졌죠?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도치. 얘가 주어네요. 수일치 해야 되니까 이그지스트에 S 붙이세요. 이때 이거를 I로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 전치사니까 목적격 써야죠. 근데 전명구가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몽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4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별표 있죠? 좀 올리고 갑시다. 자, 4번은 왜 중요하냐면요, 컴플레이닝이 맨 앞에 왔어요. 일단은 가로 열고 닫아볼까요? 뭐 컴플레인 다음에는 자동사잖아. 컴플레인 오브. 주로 오브를 쓰지만 어바웃 써도 되죠? 그죠? 대절을 받을 때는 타동사죠. 컴플레인 대. 자, 그렇다면 이게 ing입니다. ing. 그래서 단수 취급한 거 맞죠?
우리는 이렇게 풀죠. 우리가 문법 문제를 푸는데 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뭐 두 가지만 가지고 풀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로만 풀어서 그래요. 그치? 우리는 모든 문법 문제를 구조로만 풉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주어동사 찾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구조로는 맞아요. 그치? 그러면 맨 앞에 ing가 왔다면 하나는 이거일 수 있고 하나는 이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이건 뭡니까? 동명사일 수 있고 하나는 분사일 수도 있어요. 형태는 똑같죠. 동사에 ing 붙인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죠. 그리고 나서는 명사가 나오면 얘가 주어라면 무조건 모여야 돼. 본격이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다. 동격일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보고, 뭐뭐 하는 것은 이거다. 동격일 확률이 거의 없겠죠. 불평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맨 앞에 있는 ing의 밑줄이 꺼졌다면, 99.99%는 분사의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맨 앞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 ing야? 동명사인데 ing를 껐다? 미친놈이죠? 동명사에 ing를 끌 이유, 밑줄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는 맨 앞에 ing의 밑줄 짝 분사 들어가야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무서우면 해석해 보세요. 불평하는 것은, 야, 불평이 뭐야? 목사님이요. 말이 돼? 성직자.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분사라면 이때는 얘는 명사 보호지만 이때 명사는 뭐예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분사. 그쵸?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분사 나오면 도치. 그럼 뭐 해야 돼? 수일치 해야 되죠. 자, 미니스터니까 워즈 쓴 거 좋아요. 교회의 성직자와 다음에 몇몇 부모의 성직자. 말이 돼 안 돼. 애들아 교회하고 걸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명사네요. 아이들이 부모들이죠. 그러면 주어가 명사 and 명사 아 주어 to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참석한 거고요. 저 뒤에 명사 있으면 무조건 ing죠. 그러면 답은 주어가 두 개 있으니까 워를 써야 되죠. 자, 5번, 6번, 7번 묶으세요. 묶어요. 5번, 6번, 7번. 그러면 5번에다가 이렇게 해서요. 5번, 6번, 7번 해서 뭐라고 써야 돼? 요즘 대세 문제. 요즘 대세 문제가 뭐라고?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죠? 떨어뜨려 놓는 거. 이게 요즘 대세 문제. 5번 풀어봅시다. 대현아 5번의 답은? 힌트를 줄게요. depend on이죠. 동사의 고유한 전치사는 품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단 예외가 몇 개 있었죠. 그죠? 그러면 dependent on. 그렇지. 잘해요. B번. dependence는? on. 어. 자, 대현아 답은? 2번. 그렇죠. A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왜 A번으로 온 고치는 왜 안 돼요? 그러면은, 킬러 화일 자손에
의지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의존이야? 그들이 엄마에 대한 의존이야? 엄마에 대한 의존이죠.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아야죠. 그리고 dependent on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이것도 이 오보가 왜 자꾸 밑줄이 꺼지냐면 이 패턴이랑 똑같아요. affect 주어가 명사에 영향을 끼치는데 얘를 명사로 바꿔봅시다. effect 그럼 어떻게 바뀌어? 오보 주어 on 명사죠. 마찬가지예요. 주어 depend on 명사에서 얘가 명사로 바뀐 거죠. dependence. 그럼 뭐가 나와? 더 dependence. 그럼 얘가 오브, 주어, 온, 명사. 계속 이런 이 패턴이야.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게 정말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 정리했었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해석은 이 자손이 부모에 의존하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여기 뭐 대담의 팩트가 밑줄이 꺼져 있는 것도 참 많이 봤어요. 뭐 동격이 대시 아닙니다. 명사절로 쓰이는 대절은 명사절로 쓰이는 대절은 앞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더 팩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is that dia라 어떻게 읽어? 주어는 that dia라는 사실이다라고 읽어야죠. 그를 믿는다. 믿었다. that dia를 믿었다가 아니라 that dia라는 사실을 믿었다죠. 명사절로 쓰이는 that은 앞에 다 the fact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the fact가 생략이 되어 있고 that이죠. that dia라는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다.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that 못 쓰죠. 쓰고 싶으면 끄집어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 교수님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대절이 이 더팩트 대세에서 더팩트에 밑줄이 꺼져 있는 이유는 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밑줄을 끊는 거고 우리는 왜 계속 쓸데없이 더팩트에 밑줄이 꺼져 있을까? 그저 의심하고 그런 겁니다. 꺼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자, 다음 6번. 7번까지만 합시다. 요즘 대세 문제까지. 자, 6번 풀어보세요. 지금 어휘 시간하고 해서 하는 거니까.